하나님이 날 축복해 주시고 나도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다 잘 될 거야. 유학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난 꼭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안녕하세요. 하루 종일 열심히인 것 같은데 밥은 먹었니? 예. 그렇구나. 그래, 몸은 꼭 챙기면서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기 우리 기도, 새 기도니까 기도 좀 할까? 네. 양이야. 네. 우리 시간 됐는데 같이 기도 좀 할까? 아, 저 오늘 연습할 거 다 못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것만 꺼내놓고 갈게요. 너네 RX 알지? 우리 동기 중에 이번에 미국 유학 가네. 걔 맨날 1학년 때부터 콩쿨에서 1등 하더니 이번에 카니기 홀에서 득표였대. 나 이번에 줄리어드 4학생으로 들어가게 됐어. 뉴욕 컨서바토리에서도 오라고 했는데 그냥 줄리어드가 날 것 같아. 와, 좋겠다. 유학 생활은 할만해? 확실히 한국보다는 미국 교수님들의 웰컴이 훨씬 좋아. 유학은 필수 코스야. 양이 너도 유학한다고 하지 않았어? 응. 나 졸업하자마자 독일로 날아가려고. 나 어렸을 때부터 꿈이 독일 가서 공부하는 거였잖아. 바빠네. 주님의 영광의 대로 되기 원해요. 어? 저기 언니? 어, 저기 언니! 어, 아직 전화 받을 수 있니? 네. 웬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KBS에 좋은 자리 하나 났는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내가 특별히 부탁해놨거든. 진짜요? 어떤 건데요, 저기 언니? 박근비 PD라고 알지? 가을 우아랑 겨울 창가 찍은 왜? 알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PD님인데. 이번에 여름 내음이라고 새로 드라마 들어가는데 갑자기 스텝 한 명 더 구하나 봐.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진짜 좋죠? 근데 언제예요, 그게? 17일 전주에서 촬영이라고 들었어. 17일이면 1년인데? 카메라 감독하고 조명 감독, 미술 감독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어서 인맥도 쌓고 경력도 쌓고 좋은 기회일 것 같아. 선배님, 근데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아까운 자리인데 한번 해보지 그래? 선배님 고마운데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너 교회 때문에 그러니? 예, 나도 교회 다니지만 이런 기회도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아닐까? 좀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선배님, 그게 다음에 제가 학교 가서 찾아뵐게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전화줘. 네. 타협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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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 있음을 믿어요.
여보세요? 엄마 잠깐만. 어,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네, 뭐야 너? 나 오늘 유학원도 알아보고 그리고 책도 되게 많이 보고 왔어. 어, 되게 정보 좀 많더라. 너무 기분 좋아. 유학이야. 어, 엄마. 왜 엄마? 엄마 목소리가 안 좋다? 엄마가. 왜? 뭐가 미안해? 네 유학 가는 거. 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 뭐라고? 네 요즘 네 아빠 사업도 그렇고. 아빠?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빠 사업도 안 좋고. 뭐 네 유학 다녀온다고 또 이상 비전 있겠나? 아니 엄마 무슨 소리야. 아니 엄마. 내가 비전이 왜 없어? 나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리고 유학까지 갔다 와야지 정말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엄마 나 진짜 열심히 했어. 지금 가야 돼 엄마 나.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 미안해 미안하다. 아, 엄마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아 엄마. 시작하도록 할까? 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아지가 하나님께 간증할 게 생겼대요. 자, 우리 한번 들어볼까? 저 감사드릴 일이 생겼어요. 오늘 저 취직했어요. 정말 축하해. 정말 감사하다. 역시 좋아요. 주위 성수 타협하지 않고 기도로 나갔더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어. 너무 감사하다. 주님께 너무 영광 돌려요. 산에 건물도 너무 좋고 특별히 다큐멘터리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다큐멘터리에 너무 배울 것도 많고 제가 교회 미디어 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역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선하고 신실하셔. 네. 이제는 우리 아지가 기도로 미디어 영역을 돌파할 일만 남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에 각각 정말 선한 목적과 계획들을 갖고 계셔. 아지의 삶에 우리 양의 삶으로 내 삶에 계획이 있다고요? 그럼 당연하지. 하나님은 우리 양의 삶에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거요? 저 유학 못 갈지도 몰라요. 피아노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는데 한순간에 못 간대요. 저 정말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양이야. 하지만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셔.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제가 20년 동안이나 피아노를 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재앙이 아니고 소망이나 평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라고요. 절망이라고요. 양이야 그러지 말고 우리 보일러 닫고 기도로 나가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양이의 마음을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양이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와 찬송으로 나간 우리 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길과 빌 마음을 양이야!